10월 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로 26절. 욥기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면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나.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탄식하고 있죠. 욥이 왜 탄식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탄원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 인간미를 드러내라. 그게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요?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한 하나의 압축된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어찌하여 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을까? 자책도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들면서 탄식하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도 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솔직히 인간미를 드러내야 합니다만,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이런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없고 없고 없고. 탄원시와 탄식하는 시에는 없고라는 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없는 것보다는 앞으로 차지할 것을 달려 나갔는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없고 없고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뭐예요? 상반된 사항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뭘 봐요? 빛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아픔 중에 있는데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음식이 있는데 뭐합니까? 내 안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죽기를 원했는데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 사는 된다는 거. 도저히 인생을 알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 상반된 인식의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탄원시와 탄식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아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것이 찾아올 때에 대게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을 그 순간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
알수 없는 현상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선하신 손에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오직 의지할 뿐인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테오니 오늘도 나에게 선한 길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은혜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생각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크게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 계시고 예담 제가 복지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느껴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과 일터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 굳건하게 지켜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